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 부동산 마채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신림역 상권 중에서도 3번 출구 서원동 삼정과 아시다시피 원조 순대타운과 연계해서 진정한 먹자 골목이고요. 고깃집으로 강추할 수 있는 1층 30평 점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20, 30대 인구가 많은 곳, 관악구이고요. 그중에서 20대, 30대 직장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신림역이죠. 상권으로는 최상위 상권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신림역 상권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5, 6번 출구, 7, 8번 출구, 1, 2번 출구, 그리고 서울 시내 5대다, 7대다, 아니면 3대다를 다투고 있는 여기 원조 순대타운이 있는 3, 4번 출구가 우리 신림역에서는 가장 최고의 상권이고 누구나 들어와서 장사하고 싶은 상권이죠. 거기에 여기 서원동 상점가에 가장 핫한 고깃집 같은 거 하면 좋을 듯한 여기 정대 위치에 있는데요. 최고의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점포 1층에 30평이고요. 보증금 6천만 원이고 월세는 300만 원, 부가세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권리금은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상권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20대, 30대 1인 가구 비율이 40% 이상 되는 관악구에 그것도 직장인 인구가 가장 많은 신림역 주변 거기서 가장 핫한 원조 순대타운이 있는 서원동 상점가입니다. 20대, 30대 직장인 인구 많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 1층 30평 정포의 추천 업종은 껍데기집, 곱창, 생고기, 닭도리탕, 족발, 코다리 전문점 등 다양한 주류와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고기 전문점 권해드립니다. 우선 저와 함께 가서 매장 안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네, 어떠셨어요? 매장 안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잘 되는 고깃집. 제가 도시락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실사용 면적이 30평입니다. 현재 그대로 인수해도 아주 좋고요. 보증금 월세 적당하고 권리금도 잘 조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최고의 입지임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점심부터 저녁까지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요. 배달 앱을 통한 배달도 매출에 한 몫을 한다고 합니다. 좀 쉬고 싶은 60대 중반의 여 사장님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좀 쉬었다가, 그렇죠. 쉬었다가 다른 일을 하든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요즘 많아서, 여행도 잘못 가고 가게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해서 내놓은 가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신림역 상권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식소확행, 20대, 30대가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원조 순대타운 상권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나 20대는 인생을 즐기고 여행하고 느끼는 거 좋아하죠. 트렌드에 민감하고 즐길 줄 아는 게 90년대생, 요즘 20대입니다. 신림역 원조 순대타운 일대는 20대, 30대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오래된 구상권 중에 서울 시내에 최고를 대표하는 곳이고요. 경기가 좋지 않아도 장사가 되는 곳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 먹히는 아이템, 유행하는 아이템,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도 신림역 상권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층 30평 상점이 궁금하신 분은 신림역 4번 출구 미건 부동산으로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